기도를 하다만은 자서 35장입니다. 속죄하신 구세주를 1절 2절입니다. 이사야서 53장 1절 2절입니다. 봉독해 드리겠습니다. 우리의 전할 것을 누가 믿었느뇨?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?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. 아멘. 아멘. 이제 하나님 앞에 특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. 허장로님 나오시죠. 특송 195장. 이 세상의 모든 죄를 1절 하나님 간주, 2절 목사님 간주, 3절 같이 설명해주세요. 1절, 간주, 2절, 간주, 3절은 같이.
찬송 하나 더 하고 다 같이 찬송 97장 다 같이 97장 찬송 하나 더 하겠습니다. 97장입니다. 97장.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이
주실 때만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.